존 칼턴. 안녕 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야, 만나서 반갑다 야. 나도 그 탄도 학기로 가는 중이야. 넌 웬일이야? 해병대를 보내야 하니까 날 보내서 자리를 지키게 한 거야. 아, 여기는 거친 기지야. 규율이 심하다고. 말도 마. 맙소사. 야, 이리 와. 이리 가자고. 난 미국에서 밥을 만났어. 같은 그룹에 있었거든. 하지만 함대가 달라서 출항 후에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은 지금이 처음이야. 내가 아는 한 그곳에서 멀면은 나 혼자였어. 아, 제군들. 어서 오게. 자, 모두 이쪽으로. 좋아. 자, 내려봐. 자, 다들 모였지? 자, 양키 자네들은 이쪽으로 서도록 해. 에. 자, 어디 보자. 소위 비네가. 네. 너클턴? 예. 칼턴? 예. 이제 여러분들의 숙소를 알려주겠다. 회식은 정확히 6시다. 식당은 저쪽이야. 내 미국 친구들은 내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호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자, 여기 앉게, 칼턴. 차렷! 쉬엇! 나는 그의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수프에서 후식까지 모든 연회를 잘 마친 후에 나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웨이터들이 멋지게 생긴 두 개의 와인병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사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국왕 폐하를 위해 건배하고 우리의 미국인 친구들이 이 연회의 전통적인 의식에 동참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공동의 적을 이기는데 연합군 사이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의 미국인 친구들이 단도학교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라며 이 장기연회에 참석한 것을 정식으로 환영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국왕 폐하를 위한 축배를 할 때 전통의식이 있습니다. 잔을 채우기 전에 병과 함께 잔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채우면 그 병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안 마시면 개인적으로 왕과 왕비를 모욕했다고 할 텐데. 뭘 겁내는 거야? 어쨌든 조금만 마시면 되지 뭐. 한 잔만 하면 왕과 왕비 그리고 그 누구도 모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이야. 밥한테는 아무 문제 없잖아. 어떡하지?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 병은 술통만큼 크게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게 두려웠다. 왕족들에 대해 최대의 존경심은 있지만 이 잔을 마실 순 없었다. 지킬 건 지켜야지. 국왕폐하를 위해.
구강폐하를 위해. 구강폐하를 위해. 구강폐하를 위해. 밥은 이곳이 호주에서 가장 거친 기지라고 했다. 교회의 원리를 지키면은 더욱 힘들어질지도 몰라. 갈턴 상사? 갈턴 상사? 예. 부대장님이 지금 사무실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 내 이럴 줄 알았어. 짐을 언제 싸야 하지? 내가 대신 싸주지. 네가 죽으면 누구한테 알려줄까? 농담 마라. 빰빠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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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빰. 들어가게 상사. 갈턴 상사 보고 드립니다. 편히 쉬어. 자네 몰몬이지 상사? 그렇습니다. 자네 서류를 보았지. 어젯밤 자네가 폐하를 위한 건배를 하지 않았을 때 난 자네가 믿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자네를 존경했네. 난 몰몬들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무척 관심이 많다네. 나에게 자네의 종교와 교회 회원들에 대해 말해주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해드릴까요? 이상하게도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주 기분이 좋다. 편한 길을 따르는 건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원리를 양보한다면 자신과 교회의 명예는 어찌 되지? 주님, 필요한 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